21과 2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벌였던 논쟁들을 마무리하는 소위 쐐기 박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23장입니다. 23장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는데 어떤 면을 질타를 하시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한 가지입니다. 외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외식하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죄악들, 다른 범죄한 행위들 예수님이 분명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진 것 중요하지요. 또 그렇게 변화되었으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체 하는 것, 여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척 하는 겁니다. 나만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모습, 의로운 척 하는 것, 이것을 23장 전체에서 외식이라고 하는 말로 압축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의로운 체 하면서 척 하면서 구원받은 감격, 내가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 되었습니다, 혹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 저 사람의 신앙생활보다는 내가 더 괜찮아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밑으로 내리누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3장 전체는 12절까지 그 외식하는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 이후에 36절까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화의 이야기는 안 보려고 합니다. 그건 다 나무라는 이야기고 질타하는 이야기라 오늘 따로 강의해도 좋겠지만 오늘 그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을 향해서 놓고 심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23장 전체를 보는데 앞부분만 12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이 울고 계시는 이야기, 내가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보니까 망했구나, 이제는 예루살렘 망했다, 그래서 내가 새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3장 마무리에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4장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는 누구냐 하면 2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그냥 바리새파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꼭 바리새인만 질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중들,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논쟁하고 있는 장면은 옆에 또 다른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을 욕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 말씀을 듣고 똑바로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리는 구체적으로는 2절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보다 넓게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3절과 4절을 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풀어낸 사람들입니다. 자세하게 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세세한 조항,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물건은 이것까지 들지 말고 이렇게 걸어가지 말고 누구와 말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뽑아내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율법적인 이야기를 회중들에게 혹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행동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 해야지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그 사람이 주일날 안 보여요. 어디 가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율법을 더 많이 외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그 율법 체계 안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행동하는데 오히려 초신자들을 혹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다 드리는데 너희 소산물의 십일조는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행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배 모범은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말은 무성하고 그 계명이 무엇인지 해석은 열심히 해서 문구도 만들고 법도 만드는 사람들인데 법은 만드는데 그러나 시행은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법은 열심히 국회가 만드는 것 같은데 탈법한 사람들을 보면 또 거기도 말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은 만드는데 바리새인들이지요. 근데 법을 지키지 않는다. 더 크게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해석해서 시행 세치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613가지나 만들어서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백성들은 이게 암기가 돼야지요. 613가지를 어떻게 다 암기를 합니까? 이거 하다 보면 저거 걸리고 저거 하다 보면 이거 걸리고 그래서 늘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하는 그 의식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다 지워놓은 것 같은 그런 형국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정작 자신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럼 진정한 스승, 진정한 진리,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고 숨 못 쉬게 하고 가만히 좀 있어 그러고 꾹꾹 누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의 짐에 눌려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들을 옭아매는 곳으로만 치달아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했습니다.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그 여러 가지 체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데 하고는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을 하면서 교회 건물 안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제식, 그러니까 의복, 복장에도 손을 좀 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손을 댄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내부는 하얀색으로 다 칠해서 다른 무늬를 넣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성당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으면 이 앞에 가보세요. 주중에도 열려 있습니다. 제가 대안교회 처음 오던 날 저기를 먼저 가봤습니다. 차를 대놓고 좀 일찍 도착해서 이건 무슨 건물인가 하고 들어가 봤어요. 본당 그 앞에까지 가서 좀 보고 나왔는데요. 성당 그 본당이라고 그러죠. 본당 문을 딱 열면 좌우에 아주 멋있게 스테인글라스가 다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부터요. 사람들이 손 씻고 들어가는 소위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막에 들어갈 때 손 씻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그 로만 캐톨릭 성당 본당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개념을 그대로 다 갖다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기도 있습니다. 먹는 물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어요. 분당에 가시면 교회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로만 그러니까 성당인데 굉장히 규모가 커요. 명동 성당보다 더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본당이 2층에 있는데 1층에서 올라가면서 쭉 계단을 타고 가다 보면 스테인드글라스로 예수님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사를 마치고 다시 내려올 때는 반대편으로 내려올 때 요한계시록에 세나가 세 땅까지 그림 이 스테인드글라스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돈이 들어갔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예배를 드린 거, 미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거기에 빠져서 예배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얼마나 더 멋있게, 얼마나 더 비싼 것으로, 얼마나 더 화려하게 예배당을 치장하느냐에 관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하려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나중에는 돈을 뺏기 위한 전쟁으로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교회 안에 치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치장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에 그곳에 눈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스크린은 얼마짜리? 저거 누가 헌물한 거? 저거 내가 헌물했는데 은퇴하기 전까지 저기에 있어야지. 그러고 있다 보니까 예배 본질에서 마음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 내부를 전부 다 흰색으로 만들어버리자. 아무것도 우리 눈으로 뭔가 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복입니다. 신부가 옷을 입는 시간이 한 3, 40분 걸립니다. 물론 여러분도 주일날 나올 때 옷을 새로 꺼내서 또 골라서 입고 나오는 시간에 걸리시겠지만 그 옷 위에 신부의 가운이 있고 띠를 띠고 이거 하는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근데 그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양복 입고 해라 그랬습니다. 왜요? 옷 치장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말씀 준비하는 것에 더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이 끝나고 한 600년, 700년 지나가니까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야 좀 괜찮아 보입니다. 자꾸 뭘 만들어요. 우리가 1년에 몇 번 안 입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있는 목사 가운하고요 장로님들이 있는 가운하고 다른 거 아세요? 같은 까만색인데 조금 다릅니다. 아주 조금 달라요. 여기다 주름 몇 개 더 넣어놓고요 여기다 뭘 더 깔았어요.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헌법에는 분명히 똑같은 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인데 치리하는 장로는 앞에 앉아계신 실무장로님들이고요 목사는 치리하고 설교를 겸하는 장로입니다. 그게 헌법적인 용어예요. 근데 옷에다가 뭐 주름 몇 개 더 넣으면 달라집니까? 그게 권세인가요? 거기다가 요즘은 자기가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면 됐지 노년에 학교에다 돈 많이 냈다고 명예 박사학위는 왜 줍니까? 그 세상 학교가 하는 것 신학교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명예 박사학위 받으면 교회 가서 감사 예배드리고요. 목사 가운 버섯 끼고 명예 박사학위 가운 입고 설교를 합니다. 진짜 박사도 아닌데.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 500년, 600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바리새적인 마음은 성경 속에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저도 똑같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목사 가운데요. 까만색이 그냥 이렇게 후드가 이렇게 스토리라고 걸치는 거 말고요. 그 옆에다 빨간 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조금 더 비싸요. 그 줄 하나 넣어줬다고. 근데 멀리서 보면 좀 예뻐 보여요. 근데 그거 입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겉모양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주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신학자들입니다.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치장합니다. 경문은 이 머리에다 띄는 거예요. 여기다 말씀을 갖다 넣어놓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네 가지 문구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것이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조그마한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네모 상자를 만들어서 이마에다 띄고 다닙니다. 손목에다 하나 맸어요. 근데 다 똑같은 경문통,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것, 요거 여기다 붙였는데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넓힌 거예요. 요만한 걸 요만큼 넓힌 거예요. 내가 더 말씀 많이 본다라고 요만큼 많이 이렇게 넓힌 것도 아니고요. 요만큼 넓혔어요.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야. 요만큼 넓혔다, 요만큼 넓혔다, 요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옷 끄트머리에, 옷단 끄트머리에 이게 술을 달았어요. 이게 613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술을 달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씀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흔들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술을 점점 길고 화려하고 예쁘고 우아하고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달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지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이 술인데 이제는 말씀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가 술을 얼마나 더 비싼 줄로 달았는지 얼마나 더 화려한 줄로 달았는지 그거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더 중심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교회 봉사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거 누가 좀 알아봐주면 좋겠지요. 누구나 다 있는 마음이에요. 숨기지는 마십시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누가 좀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면 더 좋습니다.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봐주지 않으면 그것이 서운하고 못마땅하고 그런 바리새적인 마음들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나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 앉고 싶으시지요? 높은 자리, 상석. 이스라엘의 집은 들어가서 제일 오른쪽 끄트머리가 주인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자리가 상석입니다. 주인 옆에 붙어 앉아있는 거예요. 저도 부목사 때는 잘 몰랐습니다. 행사를 치르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큰 행사를 치를 때요. 외부 그 목사님들을 부르면 여기 앉는 자리 순서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의자가 6개 놔져 있는데 저 순서 있습니다. 그냥 못 모르는 그 초짜들이 여기다 자리 배치하기 시작하면 엉성하게 나버립니다. 설교자, 축도자, 기도자, 축사,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벌려 나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소위 서열에서 밀리는 사람들이 저 양옆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대통령 옆에 총리 앉고 그 옆에 국회의장 앉고 뭐 누가 또 앉죠 그 옆에? 그 앉는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최근에 교회가 강대상을 리모델링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순서를 맡은 사람 외에는 다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순서를 맡은 사람만 위에 있는 거예요. 설교자도 설교하기 전에는 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설교 시간에 올라와서 하고 내려가도록.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이미 시작했던 일인데 우리가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 상좌에 앉고 싶은 것, 회당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보다 더 전통, 우리 교회보다 보다 더 전통적인 교회를 가면 이 십자가 밑에 평생 한번 페이지 수 안 바뀌는 성경 하나 딱 펼쳐놓고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기억하시지요? 옛날 교회 구조 보면 회당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것 바라보고 오른쪽 자리, 거기가 그날 말씀을 선포하는 랍비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날 말씀을 선포하지는 않지만 라도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엉덩이 조금 더 들이밀어서 거의 가까이 앉으려고 합니다. 그거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6절과 7절의 이야기입니다. 시장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아 주는 것, 인사하는 것, 그리고 랍비라고 불러주는 것. 랍비는 일반적인 선생님들을 칭하는 단어가 아니고 조금 더 윗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교사가 아니고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하고 직급이 있듯이 일반 선생님이 아니고 조금 더 권위가 있는 선생님이에요. 그들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도 랍비로 불러주면 좋겠다.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명예를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교권적 교회 안에서의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을 향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혹은 교회 구조가 점점 명예를 탐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존중의 마음까지 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 탐욕을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말씀 탐구한 것 외에 다른 것에까지 욕심 부리고 다른 것을 더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 사랑하는 것에서 너희의 자리를 멈추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내 육신의 아버지 무시하라는 것, 존중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정말 존중하고 싶은 사람, 존경하고 싶은 사람을 부를 때 나오는 호칭입니다. 그것을 아버지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너희가 그 아버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 높여주고 내 자리 만들어주고 여기 앉으세요 하는 그거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탐욕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절대적인 신뢰와 존중의 마음을 올려드려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정부에서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하고 백성들 사이 벽을 만들어버렸어요. 율법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실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읽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어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나가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이미 말씀이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담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시니라. 앞에 나오는 랍비하고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서로 자기가 감추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도자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나서려고 합니다. 그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등 아니면 안 되는 나라, 2등 하면 기분 나쁜 나라,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으니까. 우리가 다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그 나라 있지요? 1등만 살아남는 나라, 1등이 아니면 다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나라.
바리새인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무조건 1등 만들어야 되었지. 1등 만들고 싶은 부모의 욕심이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나요? 왜 전교 2등 하던 아이가 1등 못한 것 때문에 생을 달리해야 되나요? 왜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지도자 되려 하지 말아라.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쟤는 다섯 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주세요? 내게 주신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섯 달란트가 부럽고 두 달란트가 부럽고 그래서 그거 욕심내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는 활용도 못하고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을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남이 가진 것만 커 보여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좋아 보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재능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자랑하지도 못하고 귀히 여기지도 못합니다. 서로들 지도자만 되려 하고 앞서가려고만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위대한 2인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CEO 옆에 있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2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는데요. 그 2인자들이 내놓은 정책, 그 2인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1인자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대통령이나 CEO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해 주었던 사람들, 그들이 없으면 링컨도 세워지지 않았고 워싱턴도 세워지지 않았고 우리가 유명한 그 CEO들도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CEO들도 그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들의 협력이 없었으면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 되어집니다. 오늘 내게 주신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미 앞에서 두 번이나 했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3장까지 오기 전에 이미 두 번 더 나왔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야기인데 너희는 낮아지는 자가 되어라, 낮추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낮아짐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봉사입니다. 자기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던 그분, 잠시 후면 자기를 팔아버리고 다 도망갈 것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을 박아도 못을 박아도 그렇게 못 박는 인간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배신을 해도 등에 칼을 꽂아도 유분수지 이 제자들 같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 이미 알고 계신 그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가룟 유다까지. 그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자기 발을 씻겨주셨던 스승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 나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거북해서
도리질을 했는데 그래도 짐이 끌어안쳐놓고 그 발도 씻기셨습니다. 평생 그 발 보고 걸었겠지요. 자기 발 씻겨주셨던 주님의 손을 느끼면서 걸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나는 그날 스승 앞에서 앉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거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격과 지혜를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저보다 더 인격적으로나 말씀 안에서 더 뛰어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구를 다 열어놓고 보면 더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함이 자랑이 되어지거나 그것을 감추려고 외식하는 자는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려고 몸부림치고 외모가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옷술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는 경문이 아니라 남이 보기 좋아하는 그 윗자리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치장의 온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드려질 수 있도록 겸손한 자리에 서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의 중심을 보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오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말씀의 중심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내가